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여러분 이제 진짜 다음 주면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그렇다면 파티는 지금부터. 아모르 파티.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방방 뜨는 모임 맛집. 아, 우리 얼마 만에 만나는 거야? 야, 오랜만이다. 진짜 사람 많다. 마셔! 들어와! 와. 시원해. 올해 모임은 딱 이거 타고 가도 선택 없겠는데요? 띠띠방방, 띠띠방방. 여기다! 와.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머, 어머. 근데 또 여기 회식 코스가 있어요. 여기는 회식하러 오는 건가? 오. 근데 진짜 사람 많다. 안 먹어보세요? 비싼 거 아니지만 안 먹어요. 와, 아니 사장님 요리 얼마나 하셨어요? 40년 했어요. 40년? 네. 우와, 어머, 어머. 손이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제일 자신 있는 요리 어떤 거 있어요? 우리 메리트가 탕수육이에요. 아. 다른 집에서 모방을 해도 그 맛을 못 내요. 왜요? 뭐가 특별해요?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딱 눈대중으로 탁탁탁 보고 하시네요? 네. 맨날 하던 거니까 그냥 눈썹으로 되는 거죠. 40년을 무려 하셨잖아요, 요리를. 다시 돌아간다면 안 하시겠죠? 나 요리하고 싶어요. 그래도 요리를? 네, 요리하고 싶어요. 왜요? 그 공부보다 이게 더 낫고, 어예 보면 육체 노동이 따르고 힘들지만은 이게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손님이 먹고 나오면은 고맙다, 잘 먹었다 이럴 때 너무 행복하거든. 그럴 때가 제일 기쁨을 느끼고, 뭐 돈을 따지면 이 일 못할 때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태어나면 더 큰 중국집을 하고 싶다든가 더 크게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와, 진짜 일평생을 요리로 다 살고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철학이라 하면 음식을 제깍제깍 해줘야 되는 거. 한계를 두라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평생 하다 보니까 기계처럼 돌아가니까 바쁘고 이런 건 아직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일이 뭐 행복하지. 자, 다 있는 겨. 와, 사장님 좀 맛있지? 네? 좀 멋지다. 푸짐하게 드시네요. 맛있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처음 들어왔는데 사람이 많길래 맛있어요. 사람이 많을만 하다? 네네네, 진짜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로 맛있어요. 그 저희 결혼할 건데 드레스 맞춰보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지금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맛있어서 걸린 거예요? 아니면 신부가 너무 좋아서 걸리신 거예요? 두 개 다 떠서. 드레스를 맞추고 온 날은 좀 더 근사하고 괜찮은 식당을 가지 않나요? 아, 맛만 좋으면 사실 모든 게 오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맛있어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올 연말 모임은 끝났습니다. 끝. 사장님이 제일 강추했던 이 탕수육이 너무 궁금한데. 진짜 다르다. 탕수육이 이 정도면 다른 건 안 먹어봐도 돼요. 와, 제가 진짜 부먹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기는 부먹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씹히는 순간 이 짱짱 부먹. 바다인데 해물 맛이에요. 와, 너무 시원해. 이게 딱 한 사람당 한 3만 원도 안 하는 돈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야. 역시 모임에는 콜라 빠질 수 없음. 자, 이게 바로 양장피. 저는 딱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 것도 회식이나 모임 때 아니면 못 먹잖아요. 오징어. 겨자의 소금 맛. 야채가 너무 많아서 야채랑 해산물이랑 이 당면, 양장피까지 모임 아니면 못 먹어보는 이 양장피. 트로트 가수인 줄만 알았던 유산슬이 과연 무슨 맛일지. 걸쭉하고 이 진한 맛 뭐지? 맛있다. 해산물이랑 버섯이랑 야채가 너무 가득히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다. 젓가락이 필요 없는 음식, 고추 잡채. 얼마나 편해요. 여기는 딱 어색한 사람이랑 와도 좋고 친한 사람이랑 와도 좋고 가족들이랑 와도 좋고 누구랑 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에서 오붓하게 그리고 맛있게. 자, 연말 모임이니만큼 제가 좀 더 고급지게 이 불어로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마셔! 불어! 분위기가 참 프라이빗하고 좋은데요? 어,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사장님 들어오자마자 눈이 희둥그레해지는데 가게에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고기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웨이데이징 수산고, 드라이징 수산고. 마지막으로 저기서 고기를 작업해서 손님들한테 나가는 곳입니다. 아, 더 맛있는 고기를 네, 제공하기 위해서 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돌 생갈비라고. 돌돌? 네. 돌돌갈비는 뭐예요? 돌에 구워 먹는 거예요? 아니요. 뼈에 고기를 돌돌돌 감아서 울산에 없는 그런 고기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따봉! 근데 보니까 이 가게들이 다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다 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와도 룸으로 앉게 됩니다. 아~ 평소에도 거의 예약이 만석입니다. 모임이나 파티로? 네네. 오! 양념을 지금 여기서 바로 해요? 여기가 지금 무슨 모임이죠? 저희 그 팀 인턴들이에요. 그래서 인턴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 기력이 없어 보여서 기력에는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팀장인 제가 사비로 네,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고기 질이 너무 좋고 한 입 먹었을 때 고기가 아니었어요. 꿀이었습니다, 꿀. 입에서 싹 녹으니까 제가 돈이 많았으면 고기를 몇 점 막 올려갖고 먹고 싶은데 월급쟁이 관계로 네, 한 점씩만 무생채고요. 살짝 얼었습니다. 이것도 별미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큼 녹는지, 살 녹는지. 없다. 팀장님 약간 부끄러우신 것 같은데.
축하합니다. 빰빠라밤빰빠라밤빰빠라밤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시가요? 생일이세요? 네. 와, 아니 이 파티방을 직접 꾸미신 거예요? 예약하니까 꾸며 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또 오실 건가요? 생일이면 꼭 올 것 같아요. 계산은 두 분 중에 누가 하시나요? 계산은 생일자가 이제. 축하한다. 축하해, 축하해. 아유, 너무 이쁘다.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드신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생갈비살이랑 이제 양념되어 있는 불갈비살이랑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육즙이 살아있고 숙성을 해서 그런지 아주 그 전체적으로 겉의 맛이랑 안의 맛이랑 다 똑같이 맛있게 느꼈습니다. 예. 조금 상해가 있는데 원래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자체를 잘 안 먹어요, 거의. 근데 오늘 여기 왔는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엄마 모시고 와야겠습니다. 룸이 있으니까 뭐 사람들의 시선도 받지 않고 너무 이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침부터 텐션이 너무 높죠. 예. 자,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이 겨울의 상징, 이 동계 올림픽이 아주 멋지게 열렸던 평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감동이. 아,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 이 동계 올림픽의 성지 우리 평창에 바로 이 우리나라 미래의 꿈나무인 이 청소년 친구들이 이곳 평창에서 온몸으로 올림픽을 체험해 보는 바로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현장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동계올림픽이니까 스키 타고 가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서 미래 동계올림픽 꿈나무들을 응원하는 특별한 겨울 캠프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재현되는 2023 수호랑 캠프로 함께 가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가 반겨주는 이곳 대회 기념관에 왔습니다. 당시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렸던 장소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역사와 유산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곳이죠. 네, 수호랑 스포츠 캠프는 2박 3일간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날이 메인인데 네. 스포츠 체험은 봅슬레이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국가대표분들이 직접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실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가르쳐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은퇴 선수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네, 좀 모시고 있고요. 지난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부터 폐막까지 그날의 감동과 환희를 기억하기 위해 전국 7,0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수호랑 캠프가 열린 건데요. 아이들의 마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역사적 순간이 다시 재현되는 시간입니다. 수호랑 캠프 첫 번째 일정으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어요. 네. 이 그냥 올림픽관을 둘러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평창 동계올림픽을 진짜 온 것 같고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본 기억이 있어요? TV로만. 그때 몇 살이었지? 그때가 10살? 아, 근데도 10살. 기억이 좀 나요? 네, 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친구 그럼 수호랑 캠프에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이제 TV로 봤는데 이제 좀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운동을 평소에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이제 여기서 한번 경험을 쌓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에이,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아니요, 잘했는데 왜? 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고. 마음만큼은 국가대표 꿈나무죠.
올림픽의 역사와 감동을 뒤로하고 이젠 직접 올림픽 종목을 체험하러 훈련장에 왔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긴장감의 연속인 현장. 색다른 이색 경기에 추위도 잊을 만큼 짜릿한 체험인데요. 비록 짧은 코스지만 직접 체험하는 아이들에겐 동계올림픽 종목이라는 스릴 있는 도전이죠. 방금 전에 요거 동계 스포츠 중에 한 종목을 체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방금 체험한 종목이 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네. 뭐예요? 봅슬레이요. 봅슬레이. 네. 정답. 네. 근데 이 봅슬레이라는 스포츠 혹시 원래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TV를 통해서 봤다거나 한 적 있어요? 네. 이번에 2018년도 평창 올림픽에서 한번 하는 거 봤었어요. 어? 어? 이 TV에서 볼 때랑 직접 처음 해볼 때랑 좀 차이가 있던가요? 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무서웠어요. 아, 무서웠어요? 네. 실제로 선수들이 여기서 훈련을 하고 네. 또 이 경기를 펼쳤던 그런 거를 직접 체험해보니까 기분이 네. 어떤 것 같아요? 되게 TV에서만 나오는 거 해보고 하니까 되게 재밌고 신기했었어요. 올림픽 성지 평창에 왔는데 저도 봅슬레이 체험을 안 해볼 수 없겠죠? 두근대는 마음으로 헬멧 착용 완료! 하나, 둘, 셋, 화이팅! 생각보다 되게 무서웠어요.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봅슬레이에 오른 순간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빠른 속도에 짜릿함이 전해집니다. 봅슬레이는 기적의 레이스라 불릴 만큼 최고 속력을 자랑하는데요. 저희 기록은 어떤가요? 금메달 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메달은 역시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동계올림픽의 성공 역사를 이어갈 미래주역 아이들에게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수호랑 캠프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이슬론의 아이는 죽을 자란 뜻이고요. 아이슬론은 종목이란 뜻에서 두 가지 종목이 합쳐가를 해서 아이슬론이고 2박 3일간 평창에서 동계 스포츠를 교육받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죠. 혹시 실제로 동계 스포츠 선수? 였던 2015년까지 전 크로스컨트리 스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고 현재 윈터700 사무국장으로 있는 하태복입니다. 제가 여기서 만나뵙는군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그럼 이 수호랑 캠프에서 또 직접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수호랑 캠프를 끝내고 돌아갈 때 이런 점은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네. 단순하게 체험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동계 스포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를 자유롭게 좀 느낄 수 있고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를 친구들이 좀 알고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설원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바이애슬론은 스키와 사격이 더해져 즐거움이 배가 되는 종목인데요. 직접 사격 체험부터 해보는데 올림픽을 빛낸 전 국가대표 선수만큼이나 아이들 의욕이 대단합니다. 우리 친구 수호랑 캠프 참여해보니까 어땠어요? 예, 너무 재밌었고 내년에 여기서 청소년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줘요. 대한민국 화이팅. 뒤에도 같이 해줘.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이번에 체험해볼 종목은 바로 크로스컨트리 스키입니다. 걷기조차 쉽지 않지만 올림픽 종목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 자체로 마냥 즐겁기만 한데요. 그런데 이 순간 장비부터 타는 방법까지 생소에 벌어지는 위기의 순간들. 아무래도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자, 우리 수호랑 놀래라. 이건 내 거야. 자, 어떻게?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터뷰 가능한 겁니까, 이거?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저 지금 스키 타고 있어요. 스키 타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질러요? 자, 이게 무슨 종목이에요? 롤러스키요. 롤러스키. 자, 무슨 종목을 위해서 이거 혹시 연습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크로스컨트리요. 처음으로 이제 뭐 눈에서 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비슷하게 스키를 한번 타봤는데 기분이 어때요? 너무 무섭고 네. 신기해요.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이 겨울 캠프에서 재현되고 있는데요.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내년에는 또 특별한 행사가 이거 평창에서 열린다고요?
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다시 한번 회상하시고 네. 내년 1월에 개최되는 강원 청소년 올림픽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평창에서 수랑 캠프에서 함께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에너지를 팍팍 받아서 내년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릴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꼭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다 같이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2024 평창 청소년 동계올림픽! 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제적 자유지점 고향탐구생활. 여러분, 김장하셨나요? 서해안 태풍 맞고 자란 배추가 단단하게 여물었습니다. 김장철이면 전국에서 찾는다는 홍성배추. 속까지 꽉 찬 알짜배기 홍성배추로 김장하러 가보시죠. 대표하는 배추 주산지 충남 홍성군을 찾았습니다. 11월 하순인데도 들녘엔 푸릇푸릇 배추가 지천입니다. 와, 여기 눈 잠깐만 돌려봐도요. 배추로 그냥 초록 벌판이. 와, 저기 농부님 계신다. 안녕하세요. 요즘 배추 수확이 한창이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예, 예, 예. 이게 그 맛있다고 유명한 홍성 배추 맞죠? 맞죠. 진짜 신기하다. 가을 거지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배추밭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서 가을 배추 수확하느라 분주한 홍성 주민들. 배추 속이 잘 여물었을까요? 소리는 합격. 배추 맛은 어떨까요? 진짜 달고요. 와, 식감이 진짜 아삭아삭 싹싹. 천수만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해풍 맞고 그래서 단단하고 맛있는 배추입니다. 공기 좋은 산사락 아래서 천수만 바람 쐬며 자란 홍성 배추. 김장철 기간 동안 하루 4천 포기의 배추를 수확한다고 하니 해마다 홍성 배추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 배추가 딱 보기에도 튼실한데 올해 작황이 좀 어떠세요? 예년에 비해서 더군다나 올 8월 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썩 예년에 비해서 작황은 좋지 않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평소 시장에서 보던 배추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해요. 작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홍성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추 종자를 심어서 키는 작고 갓은 얇고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게. 배추통은 아담하지만 수분과 단맛이 풍부한 홍성배추. 김장배추 고르실 때 꼭 기억하세요. 우와, 우와, 이게 크기는 작다고 하시지만 묵직한데요? 네, 그만큼 배추가 우와. 단단하게 여물어서 그런 거예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배추가 잘 여물까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데요. 다행히 배추 속이 꽉 찼습니다. 배추 주문량이 밀려서 다들 허리띨 새 없이 일을 하셨는데요. 저도 인터뷰만 할 순 없었습니다. 배추를 따뜻해요. 쓰러뜨려. 쓰러뜨려. 그리고 이 밑을. 끝동을? 끝동을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중간중간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게 사장님 핸드폰이 불이 나요. 네. 아니, 그렇게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옆지, 아랫지, 윗지 다들 이렇게 또 홍보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11월 초서부터 12월 10일까지는 네. 제 전화기가 하루에 한 800통 정도 올 정도로까지 바쁩니다. 배추 수확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쉽지 이제 않더라고요. 저 안 되지. 이 파리가 다 떨어져 나갔다. 제 솜씨를 보시고 칼을 뺏으시더라고요. 배추 밑동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수확할 때부터 차에 실을 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는데요. 이제 수확을 마친 홍성 배추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드넓은 천수만이 고향탐구대장을 반겨줍니다. 천수만 가까이에 위치한 절임 배추 가공장. 밭에서 수확한 홍성 배추는 이제 이곳에서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는데요. 밭에서 배추가 도착하면 절임 공장 직원들도 두 손이 바빠집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속병이 하나도 없이 너무도 깨끗하고 단단하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사장님 진짜 농사 잘 지으셨네요. 예. 속병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염은 홍성 배추. 이제 김장을 위해 맛있게 절여질 시간입니다. 먼저 2등분한 배추 위로 천일염을 골고루 뿌려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법에 물이 등장했습니다. 물 한번 맛 좀 잠깐 보실래요? 에? 물. 물이요? 예. 먹어요? 먹어도 돼요. 소금물인데 너무 짠데요? 이건 지하 50m 안반수에서 끌어올린 해양 안반수예요. 소금에 없는 천연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배추가 김장을 해도 봄이 돼도 배추가 물러지지 않고 어머. 1년 12달 아삭아삭한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그 비법입니다. 해양 안반수로 염장한 배추는 한 번 더 세척해 김장용 염도를 맞춰줍니다. 건강하게 키워 정성스런 손길로 절인 홍성 배추, 절임 배추 맛도 탐구해봐야죠. 일단 식감 진짜 아삭아삭하고요. 간이 딱 좋네요. 네. 딱 적당해요. 이제 여기다가 고춧가루 짤짤짤 뿌리고 뭐 맛있게 쑥 무치면 김장 끝 아니에요. 끝이죠. 오늘 홍성 금마면에 가시면은 네. 김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 거기 가셔가지고 오늘 홍성 배추의 끝맛을 보세요. 이야, 이 홍성 배추로 김장을 한다니 제가 또 안 가볼 수 없잖아요. 네. 어디라고 금마면이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바로 가보세요. 중부지방의 김장 시기는 11월 중하순이 접기라고 하죠. 요즘 홍성도 마을마다 김장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와, 어머니. 와, 배추 산이 쌓였네. 이거 몇 폭이에요? 130폭이 정도 들기래요. 130폭이? 네 달에 지금 모여서 한 마다 이렇게 해요. 김장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우와. 하지만 해마다 금마면 주민들은 배추 수확 시기에 맞춰 함께 김장을 담급니다. 100폭이 넘는 배추도 함께 절이셨대요. 홍성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니, 어머니들 이렇게 손맛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손맛이야 뭐 전국적으로 엄마 손맛 똑같죠. 어, 여기는 어. 이제 바닷가 가까우니까 네. 젓갈도 많이 넣고 싱싱한 젓갈 많이 넣고 나중에 시간 지나도 배추가 아삭거리니 맛있어요. 오, 이건 진짜예요. 가꾼이 아니고. 진짜요? 그럼. 어머니 그러면 저 오늘 김장 좀 도와드릴 테니까 네. 저 이따가 그 아삭아삭한 배추맛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유, 당연히 다 써야죠. 아싸! 해풍 맞고 자란 홍성 배추가 싱싱한 젓갈을 만나 맛있는 김장 김치로 변신 중입니다. 금마면 어머니들 뿐 아니라 고향탐구대장의 손맛까지 더해지니 김치맛이 더 기대됩니다. 입에 넣었을 때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와, 제가 안 먹어봤는데도 알겠는 게 이 바르면서 이 배추의 그 야들함이 느껴지니까 와, 이게 진짜 홍성 배추 다르다 이게 좀 느껴지네요. 아, 그러면요 당연하죠.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요? 아, 그럼 그냥 살짝 줄게요. 아, 소리 들려요? 아삭아삭. 소금을 아주 제대로 절여줬는데 어쩜 이렇게 아삭아삭할 수가 있죠? 어, 너무 맛있다. 아삭한 식감에 단맛이 느껴지는 홍성 배추. 거기다 젓갈부터 무, 쪽파, 모든 김장 재료가 홍성 농산물이니 김치맛 좋다고 소문날 만합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다고 달라고 해가지고 주기도 해요. 아, 네. 주변에서 난리예요? 네, 먹어보고? 맛있다고. 네. 사실 김장만큼 손이 많이 가는 월동 준비도 없는데요. 사이좋은 다섯 집이 모여 일손을 나누다 보니 올해도 무사히 김장을 마쳤습니다. 우와! 저 김치만으로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는 이 한상은 처음이에요. 쌀밥에 겉절이만 올려도 꿀맛이더라고요. 김치가 왜 이렇게 고소해요? 한번 홍성 배추에 맛들이면 절대 못 벗어날걸요.
김장하는 날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죠. 야들야들한 수육 위에 김장김치 척 올려서 입에 넣으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맛 맞습니다. 마무리는 뜨끈한 배추 된장국. 너무 맛있어요. 뭐 배추 전이나 배추 국이나 모든 다양한 방면으로 드셔도 달고 맛있어요. 배추 하나면 간식부터 모든 식사가 다 해결돼요. 뚝딱. 예. 올해도 고향 땅은 건강한 배추를 넉넉히 안겨줬습니다. 아직 월동 준비 안 하셨나요? 믿고 먹을 수 있는 배추를 찾고 계시다면 홍성 배추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올겨울 김장 걱정되시죠? 홍성 배추로 맛있게 김장하세요. 태풍이 부는 홍성에 들녘캔 배추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부의 땀과 정성을 거름삼아 건강하게 자란 신또부리 홍성 배추. 올해도 우리 집 김장을 잘 부탁해. 바구니에 한가득 든 맛있는 제주 바다. 먹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저 뭐 옥돔, 고말, 굴비. 제주도에 사는 거니까 믿음이 갑니다. 품질 좋은 청정 제주 수산물 지금 사러 오세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의 위판장. 세상에서 제일 먼저 눈을 뜨는 곳이죠. 하루를 일찍 여는 분들로 활기찬데요. 벌써부터 생선 손질이 한창이시네요. 제주 바다에서 건져 올린 물 좋은 생선들.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주로 이제 갈치죠. 갈치 이런 옥돔. 뭐냐면 참조기 같은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참조기가 여기 제주 전국에서 한 50% 정도가 여기 제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림수협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조기하고 갈치 그게 주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밤사이 바다에서 고생한 어부들의 수고가 기쁨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요. 사정이 녹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소비가 적다 보니까 중매인들도 위축돼 있어가지고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육지로 다 판매가 되는데 육지에서 아무래도 물량이 주문이 적다 보니까 중매인들도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왁자지껄하며 왕성하게 일어나던 위판장의 모습이 위축이 된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사실 그 원인에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오염수 금방 나올 때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염수에서 뭐 저희들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전혀 수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게 수산물 안전이 방사능 그 일본에서 방류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뭐 무려 한 20년 전부터 방사능 검사를 계속했습니다. 조업을 마친 배가 들어오는 저녁, 위판장엔 당일 조업한 생선들이 가득합니다. 시간에 맞춰 방사능 검사 전문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수시로 들러 시료를 채취한다고 하는데요. 한림항에는 다양한 어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작위로 한 어종을 선택해서 시료 샘플로 3kg, 수율이 1kg 이상 나와야 검사 가능하기 때문에 3kg 정도 시료 채취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료 채취를 해가면 수산물 품질 검사원 제주지원에 있는 방사능협회 직원분들 전달합니다. 그럼 전달하면 그 직원분들이 검사를 해서 이길 내일 위판 시간 전에 유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료 채취한 선박의 선주님 그리고 각 수협 판매 과장님 이렇게 유선 통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저희가 7월 말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그 요오드나 세슘들이 불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의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은갈치부터 소라, 옥돔까지 제주의 인기 수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수산물 소비 할인 행사는 그동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소비가 침체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 그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검사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모두 이제 적합한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참여하시는 도민이나 관광객분들이 우리 제주의 청정 수산물들을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밥도둑 조기. 밥에 얹어 한 입 딱 먹으면 꿀맛이죠. 굽거나 튀기거나 조리거나 취향대로 어떻게 해도 최고의 메뉴가 되는 제주 수산물. 맛을 한번 보면 안 사고는 못 빼기죠. 아니요, 도청에서 하니까 좀 믿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왔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다들 맛있다고 하고 한림시업에서 파니까 다 믿음 직스럽다고 하고 사가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돌며 이것저것 담다 보면 어느새 묵직해지는 바구니. 그 무게만큼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물량 공급하랴 분주하셨겠어요. 주로 저희도 특산물 중에 이제 옥돔, 그리고 이제 갈치, 그리고 굴비, 그리고 고등어 이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저희들 한 1톤 차로 한 3차 정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에서 이렇게. 보통 가격에서 한 30-40%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니 넉넉하게 사서 쟁여두고 싶은 마음 알죠, 알죠. 맛도 영양도 만점인 제주 수산물.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이죠. 사은품도 받아가시고 지금 30% 다 수산업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싸게 많이 구매할 수 있어서 많이도 좋아하세요. 소라도 많이 찾고요. 옥돔도 많이 찾으시고 갈치 속살이 가격이 그러니까 200g이나 있는데 3,000원밖에 안 해서 그것도 많이 사시고 멸치 액젓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들 찾으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와, 다들 정말 많이 사시는데요. 누가 다 드실 거예요? 소라, 그다음에 갈치, 그다음에 옥돔, 그리고 조기, 이것까지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애들랑 좀 나눠 먹어요. 식구 수대로 한가득 손에 들고 돌아가는 길. 오늘 모든 분들의 밥상이 고소하고 풍성하겠네요.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있어요. 비디오도 관리자분께서 다 열심히 이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니까 우리 도민들도 안심하고 드셨으면 될 것 같아요. 어민의 땀방울과 수많은 이들의 수고로 우리에게 오는 제주 수산물. 깐깐하게 꼼꼼하게 관리해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는 청정 제주 수산물. 이제 안심하고 맛있게 많이 많이 드세요. 어디 하시겠어요? 누워서 A3456 주세요. 객석은 이미 만석. 오늘은 우리 조합원들 문화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어른 김장아채로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어른 김장아는 우리 진주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참된 어른으로서 그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 영화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가족 단위 관람객도 간간히 보이는데요. 저야, 김장아 선생님 알아? 너 아까 물었잖아. 김치 만드는 사람이냐고. 김장하는 사람이냐고. 오늘 어떤 분인지 영화 보면은 알게 될 거야. 진짜 훌륭한 분이시거든. 오늘 이거 재밌게 보자. 다큐는 보지를 못했지만
영화로 나왔다고 해서 친구가 같이 보러 가서 해서 왔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꼭 더 많이 알고 진주에 계신 어른을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어른은 김장하를 보러 오신 걸 환영합니다.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입소문만큼 호평일색. 이 정도면 김장하 아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I swear I'll never give up a fight. 이제 어른 김장하 영화를 많이 보러 오실 텐데 눈에 담기에도 벅찬 인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오셔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 라는 걸 그냥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닮을 수는 없겠지만 인생의 어떤 순간에 한 순간이라도 어느 한 선택이라도 그 김장하 선생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은 그 저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었고요. 방금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이제 보고 나왔는데요. 찬물에 한번 푹 빠졌다가 나온 느낌. 맑은 힘이 또 선한 힘이 행동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조용히 하지만 크게 움직이시는 그 어른의 모습을 뵙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슬픈 영화는 아니고요. 네, 너무 행복하게 네. 만들어드리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사실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네. 사실 감히 이 영화가 막 너무 좋았다 어땠다 이렇게 말하기도 약간 좀 죄송스러운데요. 진짜 이 추운 날씨에 보시면 너무 가슴 따뜻해질 영화입니다. 꼭 극장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울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 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한다고 할 때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일 하는구나. 관객은 선생에 대한 호기심으로 초집중 모드. 의시장 앞에 경찰차 불탄 거. 사람들이 불태우고 있거든요. 김장하 선생이 처음 한약방을 열었던 고향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른분들이 좀 더 보시고 생각보다 대관 문의도 많이 주셔가지고 당장 다음 주만 해도 공무원 노조에서도 하시고 저기 신문사 쪽 대표님께서도 대관을 해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장하 선생님이 우리 사촌분이시라는데 우리가 꼭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이런 분이 정말 있다는 게 가슴 따뜻해서 한번 영화를 보고 싶어서 왔어요. 혼자 보기 아쉬워서 여럿이 함께 본다는 관객이 대다수인데 TV에서 이미 보셨을 수도 있고 책으로 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영화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김장하 선생님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어떤 영화를 같이 본다는 것도 의미 있고 뜻깊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만약에 그러면 한약방 안 나오겠다고 문을 닫겠다. 다른 직업을 선택할 줄 알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을 할 수도 있었고 고아 방탕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우차 모아가지고 사회를 다시 안전하게 위해서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반갑습니다. 동네 살 때 저 여동생 두고 살았거든. 여동생 숙자라고 있었구만. 그때 보고 안 받아놓은 게 내가 좀 너무 늙었다 싶고 떠나봐야 되고 잘해주고 뭐 비풀리고 하는 그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뉴스 4천이 장관할 때도 선생님께서 주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분을 닮으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참 닮겠다 하는 것조차도 벅찬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시대에 진짜 참 어른이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자기 주위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시는데 김장 어르신은 여러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하고 나눌 줄 알고 진짜 우리 시대에 참 어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되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채우고 비운다는 의미를 진정으로 깨우쳐주신 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늙어가야 되는지 한 번 더 좀 뉘우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남성당 한약방이 문 닫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고 또 제2의 인생을 사신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제 인생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이런 영화 혹은 이제 김장한 선생님 다른 모습을 그렸던 영화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여운이 남긴 수많은 질문들 영화 어른 김장합니다. 바라지 않는 마음 누구에게나 베푸는 마음